어머! 깜짝 놀랐어. 잠깐만. 훨씬 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네. 언니가 또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줄게. 미스트 사용 꿀팁. 겨울에 건조해서 많이 쓰는 미스트. 근데 써도 써도 건조하다고? 아니 그게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아깝기만 하지. 그리고 설마 아무거나 막 쓰는 거 아니지? 지금부터 언니가 미스트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앉아봐. 안녕 동생들. 언니가 오늘은 올리브영 롭스 랄라블라 글로픽 언파 하해에서 1위하는 미스트를 가져와 봤어. 그런데 올리브영이랑 하해에서 1위하는 제품이 같아서 5개만 가져와 봤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미스트 그냥 성분 좋은 것만 골라서 많이 뿌리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성분 말고도 분사력, 보습력 비교할 게 많거든. 이제 이 제품들 비교해서 추천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먼저 차양박부터 볼게. 얘는 프로폴리스 앰플 미스트라고 해. 그러면 뭐가 들어있다? 프로폴리스. 우리 그 벌꿀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지. 이게 항염작용과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까지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분사력부터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언니가 모르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너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 얘네들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안에 인체용 질소가스가 들어있어. 이 질소가스로 촤악 분사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굳이 내가 흔든다 안 흔든다 안 흔든다 그냥 뿌리면 된다. 그래서 한번 뿌려볼게. 이렇게 질소가스가 들어있으면 안개 분사가 되거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분사가 되고 향은 진짜 프로폴리스 그 고유의 향 있지. 뭔가 이렇게 약이 될 것 같은 향. 프로폴리스에 이렇게 목에 넣으면 딱 그 나는 냄새 있지. 그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나. 그리고 자체 내에도 뭐 글리세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습제가 들어있어서 보습력을 높여준다고 하고 얼굴에 한번 뿌려볼게. 뿌릴 때 어떻게 한다? 거리를 20cm 정도 두고 눈을 뜬다 감는다 감고 숨은 멈추고 그렇게 해서 뿌리는 거야. 자, 볼게. 어우 시원하다. 조명 받아서 얼굴이 뜨거웠는데 진짜 시원한데? 이렇게 뿌리는 거야.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 가라앉을 때 뿌리는 게 미스트예요. 두 번째는 유리아주. 유리아주는 오테르말 미스트라고 해서 온천수가 100%야. 이 유리아주하고 아벤나고 둘 다 온천수로 되어 있거든. 그럼 온천수에 또 얼마나 좋은 미네랄이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온천수니까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당연히 안 나지. 뿌려보겠습니다. 너무 센데? 얘는 20cm 아니고 한 30cm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세다. 봐봐. 이만큼 나가. 얘는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 너무 세니까 위로 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니면 상대방 뿌려주기. 30cm 이상 멀리서. 이게 나가는 분출 위 압력이 되게 세네. 오. 다음, 달바. 요즘 굉장히 핫하지. 지금 본 것처럼 오일층과 수분층이 나눠져 있으니까 얘야말로 씩씩히 흔들어 쓰는 거야. 조금 전에 보여줬던 두 개보다는 분사력이 퍼지진 않고 앞으로 좀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는 폭이 좀 좁을 거야. 왜? 얘네는 질소가스였기 때문에 그 가스의 압력으로 촥 나갔지만 얘는 그렇지 않을 거거든. 볼까 한번? 짧지? 요런 애들은 딱 20cm 앞에서 이렇게. 향이 약간 과일향, 오렌지, 이 감귤이 어떤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 너무 또 유식하게 얘기를 했나? 아무튼 그런 향이 이렇게 나서 달콤한 느낌? 이런 애들이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 이렇게 오일 베이스가 있잖아. 이런 애들은 진짜 얼굴에만 잘 뿌려야지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멀리서 막 뿌리다가 머리까지 앉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볼륨 빵빵하게 살린 머리가 푹 가라앉는다. 홀리카 미스트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얘도 얼핏 봤을 때는 알루미늄 같지만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흔든다. 얘는 굉장히 많은 아로마 테라피의 그 향이 확 나. 꽃향, 과일향 막 되게 범벅이 돼서 많이 나네. 근데 분사력이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쫙 나가진 않고 퍼지고 입자는 달바보다 조금 큰 게 떨어지는 게 느껴져.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지? 어떤 거냐면 보통 미스트를 뿌리면 쫙 퍼지고 이게 물방울이 나한테 닿는다라는 느낌을 못 느끼게 그냥 쫙 가라앉는데 얘는 물방울이 한두 방울 나한테 떨어진다는 걸 내가 느꼈어. 그다음 마지막. 뭐 얘는 뭐 다 알지. 아벤드 워낙 유명한 또 브랜드고 얘도 마찬가지 유리아주랑 똑같이 온천수로 되어 있고 질소가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에어 분사가 된다. 안개 분사 이렇게 쭉 나가지. 얘도 내가 봤을 때 내 얼굴에 직접 2, 30cm 하면 봉변을 당할 것 같고 좀 멀리서 뿌려야 될 것 같아. 한번. 완전히 향도 없고 누군가가 물총을 쏘는데 이 물총이 그냥
멀리서 나한테 한 100m 뿌렸는데 나한테 딱 닿는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 근데 우리 동생들이 또 궁금한 게 있잖아. 어떤 미스는 뿌리면 뿌릴수록 건조하다라는 걸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아, 뿌리면 촉촉하고 이게 오래 간다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정말 이 미스를 뿌렸을 때 즉각적으로 보습력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이 보습이 얼마만큼 지속이 잘 되는지 언니 테스트를 해봤거든. 그럼 같이 결과 한번 볼까? 미스트를 뿌리고 난 다음 즉각적인 보습력이 높은 것부터 먼저 알려줄게. 즉각적인 보습력 5위는 유리아주, 다음 4위는 홀리카홀리카, 3위는 아벤느, 2위는 CMP 328.46%, 1위는 달바 329.63%로 1위. 오, 1위하고 2위하고 결과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즉각적으로 뿌렸을 때 보습이 높은 건 오케이, 좋아. 그럼 얘네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보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습 유지력에 대해서 봤었거든. 오, 즉각적인 보습력과 똑같이 나왔네. 2위가 차앤박 55.00%, 1위는 달바 68.72%. 즉각적인 보습에서는 달바하고 CMP가 삐까삐까하게 1위였는데 지속력에 봤을 때는 달바가 CMP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네. 지금까지 잘 본 우리 예쁜 동생들을 위해서 언니가 또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줄게. 미스트 사용 꿀팁. 미스트를 메이크업을 수정할 때 쓰면 기가 막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화장을 정말 뽀사시하게 예쁘게 했는데 오후 됐더니 개기름 흘러서 어때? 코 옆에 이렇게 막 뭉치고 이러면 친구들은 어떻게 해? 동생들은? 아, 그냥 기름 정리로 닦아내고 덧바른다? 그럼 안 돼. 그러지 말고 화장솜이나 아니면 스펀지에다가 미스트를 충분히 뿌리고 난 다음 그 부위를 살살살 닦아내. 그리고 다시 쿠션이나 메이크업하면 금방 화장한 것처럼 바뀌고. 또 하나 꿀팁은 요즘처럼 건조하잖아, 그치? 건조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야? 정전기. 머리카락 정전기, 스커트 정전기, 온몸에 정전기 있을 때 미스트를 뿌려준다. 그러면 정전기가 안 생긴다. 어때? 미스트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지? 건조하다고 그저 많이 뿌리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니가 추천해준 제품을 쓰고 겨울철 수분 보충 확실히 하고, 안 언니의 유튜브도 어떻게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